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36년의 내전 끝에 최고봉에 오른 앙리. 36년간의 내전은 종교 전쟁을 도화선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1520년대부터 1540년대까지 루터와 칼뱅의 사상이 프랑스에 전해졌고 칼뱅파가 신교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들은 동맹자라는 의미의 위그노라고 불렸는데 신교의 발전은 종교 충돌과 계급 모순이 맞물리면서 점점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신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었지만 프랑스의 역대 국왕들은 교황의 권세를 억누르는 정책을 펴왔는데 프랑수아 1세는 교황과 볼로냐 협약을 체결해 국왕의 권력이 교회보다 높다고 규정했습니다. 신교가 전파되던 초기에 프랑수아 1세는 신교의 발전을 낙관했는데 그는 교황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교를 이용해서 로마 가톨릭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정치와 연계되면서 종교 싸움이 권력 쟁탈로 변질되자 프랑수아 1세는 불안감을 느꼈고 1534년부터 태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534년 10월의 어느 날 아침에 파리 거리에 구교의 악행을 폭로한 벽보가 붙었는데 왕실 대문까지 벽보가 붙은 이것이 바로 벽보 사건입니다. 일이 시끄러워지자 프랑수아 1세는 크게 화를 내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고 관련 신교도를 엄벌했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신교도 수십 명이 화형대로 보내졌습니다. 1547년 프랑수아 1세가 세상을 떠나고 앙리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사이 종교 충돌은 점점 더 격화되었고 국내 남북 귀족들의 모순과도 연계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한 위그노파가 1550년 프랑스 신교회를 설립하고 귀족과 부르주아의 지지를 얻으면서 나바라 왕이자 앙리의 아버지인 앙투안과 콩데공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귀족들은 로마 가톨릭을 고수한 바 중심에는 대귀족 기지공과 일부 왕실 구성원이 있었는데 앙리 2세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국내에서도 매우 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단을 엄벌할 특별 법정을 만들어 많은 위그노파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는데 만약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위그노파는 전부 불에 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559년 앙리 2세는 결투 중에 다친 상처로 사망하고 15살의 장자 프랑수아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어린 국왕은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고 그의 동생 샤를 9세가 10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카트린네드 메디치가 섭정을 하는데 구교와 신교의 충돌이 왕권을 위협하자 왕실은 그들 사이의 화해를 시도해서 1562년 칙령으로 위그노파에게 시민권을 주고 성 밖에서 미사를 올리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이 칙령 발표에 구교의 기지공은 격노했고 그해 3월 그는 군대를 이끌고 바시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던 위그노파 신도들을 급습했는데 바시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구교도가 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했고 신교 역시 맞대응을 하면서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는데 콩데공은 신교도들을 이끌고 오를레앙과 리옹 등지를 점령했고 구교의 북방 귀족에 반격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양측 군대가 대전을 벌인 결과 양측 수령이 상대에게 서로 포로로 잡혔는데 이듬해 2월 기지공은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암살당했고 신교의 총수인 나바라왕 앙투안도 다른 포위 공격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양측 모두 손실이 컸는데 메디치 모후의 조정으로 양측은 화해에 동의했고 신교도는 신앙의 자유와 지정된 장소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1567년에서 1568년 사이 1568년에서 1570년 사이 2차 3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차례 다 서로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협약으로 위그노파가 이득을 받고 세력 범위도 확대되어 프랑스 왕실과 구교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데 나바라 왕 앙투안이 전사한 후 아들 앙리가 왕위를 계승한 바 앙리도 충실한 위그노 교도였습니다.
1570년 구교와 신교 사이에 3차 전쟁이 끝나는데 연이은 전쟁으로 나라는 백리를 가도 인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해졌고 양측 모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화해의 메시지가 오가게 됩니다. 1572년 메디치 모우는 자신의 딸 마르그리트를 나바라 왕 앙리와 결혼시키기로 하고 8월 18일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공주는 구교도, 앙리는 신교도라서 두 사람의 결합은 신교와 구교의 화해와 융합을 의미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의근호 교도들이 대거 파리로 입성했고 그 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샤를 9세의 동생 앙주 공이 신교의 우두머리인 콜리니를 암살하려고 사람을 몰래 보내게 됩니다. 암살 사건은 위그노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왕실이 처음부터 화해하려는 뜻이 없었다고 의심하며 격분했는데 앙주 공의 뒤에는 메디치 모우가 있었습니다. 모우는 위그노파를 진압하려고 샤를 9세에게 먼저 강경하게 나갈 것을 요구했는데 구교의 성 바르텔레미의 축일인 8월 24일 전날 기지 공 앙리의 지휘 아래 구교 군대가 무방비 상태의 신교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하루밤사이 살해당한 신교도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폭행은 이어 각지로 퍼져나가 수많은 위그노파 교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막 결혼한 앙리는 구교로 개종할 것을 약속하고서야 화를 면했습니다. 학살 사건은 다시 전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신구교도들은 1572-1573년, 1573-1576년 두 차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 바르텔레미의 학살이 있던 날 이후 나바라 국왕 앙리는 줄곧 천주교도들에 의해 연금 상태로 지내다 1575년에야 구교의 억압에서 벗어나는데 벗어난 즉시 신교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지도자의 귀환은 신교도들에게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이들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구교를 몰아붙였는데 1576년 프랑스 왕은 블루아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에 따라 위그노파는 남부 8개 도시에서 사법기구를 설치하고 특별 법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기지공 앙리는 구교 신성 동맹을 만들어 프랑스의 종교 통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프랑스 왕의 압력으로 양측은 베르주라크 평화 조약을 맺고 구교 동맹의 해산을 선포함과 동시에 블루아 칙령으로 신교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1574년 샤를 9세가 죽자 앙주공 앙리가 왕위를 계승해 앙리 3세가 되었는데 그는 원래 구교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지만 기지공 앙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신교도에 대한 탄압을 강요하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에 앙리 3세는 기지 가문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나바라의 앙리와 접촉하고 기지공 앙리와의 관계는 악화되는데 1588년 앙리 3세는 기지가를 파리에서 축출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지공의 군대에 쫓겨나게 됩니다. 블루아로 도망친 앙리 3세의 마음은 원한으로 가득해서 그는 기지공 앙리를 암살하는데 기지공의 죽음이 전해지자 파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기지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앙리 3세는 정식으로 나바라의 앙리와 연맹을 맺었고 1589년 연맹군이 파리를 포위했는데 그해 8월 앙리 3세는 구교 신도에게 암살을 당하고 왕위를 나바라의 앙리에게 물려주었으니 그가 앙리 4세입니다. 앙리 4세의 왕위 계승은 구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구교는 인정하지 않았고 앙리 4세는 프랑스에는 구교도가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왕위가 위태로웠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앙리 4세의 입성을 거부했고 앙리 4세는 장장 4년을 포위했지만 파리를 점령할 방법이 없었는데 1593년 7월 그는 신교를 버리고 구교로 개종해 구교와 신교의 화해를 추진했습니다. 앙리 4세가 파리의 성벽을 보면서 파리는 종교를 바꿔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고 한 말은 유명한데 1594년 3월 앙리 4세는 국민의 환호 속에 파리로 입성해 프랑스의 왕이 되었고 위그노 전쟁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르그리트 왕후. 마르그리트 왕후는 앙리 2세와 카트린느 드 메디치의 딸로 뛰어난 미모를 가졌는데 1572년 메디치 모후는 왕권 유지를 위해 그녀를 이후 앙리 4세가 되는 나바라의 국왕 앙리와 결혼시켰습니다.
마르그리트와 앙리가 서로 호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애정이 있었다고 해도 결혼 후 며칠 뒤 성바르텔루미의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혼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이들 부부는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생활을 했고 둘 다 공개적인 애인이 있었는데 마르그리트에게 빠진 남자는 부지기수였으며 그녀 역시 정부들에게 둘러싸인 생활을 매우 즐겼습니다. 1599년 마르그리트와 앙리는 이혼했는데 결혼 27년 동안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으며 부부간의 감정도 메말랐고 1615년 마르그리트는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왕 마고로 더 널리 알려진 그녀의 이야기는 문역들 역사 속에 살아 욕으로 전락한 공주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르봉가 출신이었던 앙리 4세의 등극으로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조가 시작되는데 왕위에 오른 앙리 4세가 마주한 것은 파괴된 프랑스로 30여 년간의 내전으로 100년 전쟁보다 더 참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농민 반란이 끝없이 일어났고 에스파냐도 군대를 보내 간섭하는 등 그가 처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는데 민심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 4세는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하는데 프랑스의 국교는 천주교로 천주교회가 몰수당한 토지와 재산은 돌려준과 동시에 국민은 신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공직에 오를 때 신교도와 구교도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칙령은 양측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격렬했던 종교 충돌은 완화시키지만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곳곳에서 독립된 정부와 법원이 만들어져 지방자치가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앙리 4세는 중앙집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한편 각급기관에 대한 국왕의 권리를 요구했으며 경제 분야에서 재능 있는 슐리 공을 재정 대신으로 기용해 재정을 완비하고 세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전쟁은 농민 이탈과 농지 황폐화를 가져왔는데 앙리 4세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임을 알고 농민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 주었고 유민들을 돌보았으며 수리시설을 마련하고 황무지를 개간해 농업 생산율을 높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프랑스 경제는 크게 회복되었고 국민의 생활도 크게 안정을 되찾아갔는데 불리한 환경 속에서 프랑스를 절벽에서 끌어올린 앙리 4세는 국민의 깊은 사랑을 받아 앙리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개혁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이익이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는 20여 년을 건실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1610년 5월 14일 구교의 광신도에게 암살당하면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국가의 이익이 항상 우선이었던 리슐리유의 추기경으로 이어집니다.